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31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전체적인 총평을 시작할 텐데요. 이 강의는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32회차 8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권 선생님과 함께해서 시험 보신 분들은 100% 자격증 취득해서 지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1월보다는 5월이시고 5월보다는 8월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자격증 취득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평 잘 듣고 8월 시험 한 방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입니다.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 전근대사, 근현대사 모두 다 중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월보다는 좀 5월이 지금까지는 계속 쉬웠는데 요번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1월보다는 약간 올라간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백제 부흥운동의 시기를 묻는 문제, 일제강점기의 문학활동의 시기 구분, 이런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태권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엽적인 거라는 거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엽적인 거지 우리에게는 그냥 평이한 문제일 뿐입니다. 자, 정치사 편중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사보다도 정치사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무려 50문제 중에 33문제가 정치사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30회하고 똑같은 수치였고요. 그래서 32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치사를 잡는 자가 하는검을 잡는다라는 기본 특징들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도형 표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근대사, 근현대사로 나누어 보면요. 전근대사는 27문제, 근현대사는 18문제, 그리고 전근대사, 근현대사의 통합형이 5문제인데요. 참고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근대사라는 것은 원시시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현대사는 조선 후기, 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 특징적으로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조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고대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앞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현대사에서는 근대개화기, 즉 대원군에서 명성황후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에서 개항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가장 많은 8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의 비율입니다. 정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문제였고요. 경제 3문제, 사회 1문제, 문화 8문제, 주제 통합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경제사회는 문항수가 적고요. 우리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문화사 정도만 확실히 잡아주면 안정적인 1급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제와 그리고 좀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을 제가 5문제를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좀 지엽적인 문제였었죠. 삼국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삼국시대 문제가 되는데요. 손인사 유인원과 이름이 유인원이에요. 자, 신라왕 김범민이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상과 자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자 백강 포인트 육군과 합세해서 주류성 포인트 자 여기서 뭘할수 있냐? 백강 전투가 뭡니까? 일본의 왜군이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해 줬다가 신라군한테 작살난 전투잖아요. 거기다 여기는 주류성은 뭡니까? 백제부흥운동의 대표적인 포인트로서 복신하고 도침이 그 의자왕의 아들 풍을 이렇게 보필을 해가지고 백제부흥운동을 벌이던 지역이죠. 결국 이거는 백제부흥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 가슴 아픈 게이 부여융이라는 사람도 의자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신라 쪽으로 배신을 해서 여기는 백제부흥운동을 신라와 함께 치러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나라 망할 때는 이런 앞잡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어기에서 백강이 어디냐면 오늘날 금강을 말합니다. 금강하구가 이제 백강하구인데 백마강이라고도 부르죠. 백강어기에서 외국 일본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번 싸워서 모두 다 신라가 이기고 왜군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은 붉은빛을 띠었다. 백제부흥운동의 토벌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제부흥운동은 언제겠어요? 백제 멸망 직후겠죠. 그럼 백제가 어떤 전투로 멸망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나오는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 장군의 5천 결사대가 신라 김유신의 5만 군대에게 짓밟히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요게 바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함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갈 것은 여기는 3번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하는 건 50문제 중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크라스키노성 유적에 대해서 한러 공동 발굴을 실시한 결과, 러시아 이쪽이죠. 연해주면 이제 이쪽이 되겠습니다. 37, 40, 41구역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연꽃무늬 와당, 기와 등이 출토되었고 온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발굴로 가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꽃무늬 와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붕이 이렇게 집에 지붕이 있으면 이렇게 지붕 위에 있는데 요 끝부분에 달린 요거예요, 요거. 요 장식. 요게 이제 와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나라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포인트인 거죠. 그게 바로 발해인 거예요, 발해. 요거 발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그 한능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어떤 그 독도 도발과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부르짖음. 그래서 독도 문제랄지, 여기는 발해, 뭐, 고구려, 요런,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요런 문제들은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발해 문화 한번 골라봐야죠. 발해 국가 문화유산. 1번이 뭐냐면, 요게 고구려 건데,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겁니다. 연가 7년명. 요 부처의 광배 이 뒷부분에 연가 7년명이라고 만들어진 그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금동으로 만든 석가열애가 서 있죠. 서 있는 걸 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 있는 모습을. 그래서 1번은 고구려가 되겠고요. 고구려. 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요게 백제의 문화유산이죠. 백제 금동대향로가 되겠습니다. 금동대향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그 유명한 발해의 석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 그 전라도의 그 화순 들어보셨죠? 화순 쌍봉사에는 철감선사. 이 선사라는 게 뭐냐면 선종 계열의 스님을 말해요. 철감선사의 승탑. 이렇게 봐주면 돼요.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 그리고 5번의 경우는 요게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쯤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중국에 있는데 요것이 바로 돌무지 무덤이 돼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고구려게 되죠. 그리고 문화사 문제를 골라봤는데, 선생님과 함께 문화사라면 뭐 이거 정도 쉽게 우리가 뭐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골 출제되는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한 발해 문제, 이런 거 다음 회차에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소하니까 뭐 이럴 수 있었던 문제예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조기감. 이 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1777년 정조 1년에 이진흥이 뭐의 역사적 사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지방 이서층인 뭐의 기원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서가 뭡니까? 이서층. 거꾸로 하면 설이죠. 이 향리를 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향리, 조선시대 향리, 이방, 호방, 예방, 공방, 형방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리, 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연조기감은 여기는 향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담은 책이 되는데요. 자,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신량역천,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나 천한 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뭐 목동이랄지, 소금 만지는 뭐 염간이랄지, 곤장 치는 나장, 그리고 봉수대에 불 붙이는 봉수꾼,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돼요. 향리 아니고요.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은 노비죠, 노비. 고려시대에는 화척이라고 불렸다. 이 사람들은 도축업자로서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 불리게 된 거죠.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여봐라, 이방, 예이. 이게 바로 향리잖아요. 정답 4번이고요. 시전을 운영하며 관청에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시전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에 세금 내는 상인들을 시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뭐 독점 판매권이랄지 뭐 아니면 점포 운영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증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전, 상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생소했던 책이 우리를 좀 당황케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권과 함께라면 이것도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야? 19세기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이렇게 나옵니다. 안동김 씨 나왔어요. 풍양조 씨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세도 정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안동김 씨, 풍양조 씨가 집권한 시기의 사회 모습을 통해 지배층에 부정부패가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대요. 뭐 관직을 파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고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서 홍경래의 난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진주 밀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탐관오리에 항거하는 밀란이 벌어지는데, 위로는 함흥, 밑으로는 제주까지 벌어진 임술련에 벌어졌다 해서 임술농민 봉기라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밀란이 벌어져선 안 되겠다. 조사관을 파견하는데 이 조사관을 뭐라고 그래요? 안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핵사가 파견된 것도 임술농민 봉기 이후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져서 정시성을 가진 정도령이 나타나서 이 정말 꼴보기도 싫은 이시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기서 정감록이라는 책이 유행하기도 했던, 각종 잡신, 무당, 뭐 무슨 뭐 이상한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이, 미륵신앙도 그 안에 속하죠. 뭐 그게 이상한 종교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흉흉하게 번졌던,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초반 세도정치기였습니다. 자, 볼까요? 농민봉기의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 볼 수 있죠. 그 시기에 환곡의 부담으로 마을을 떠나는 농민. 이 당시에 농민들이 난을 벌인 이유가 삼정의 문란 때문이에요. 이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해서 토지세 엄청 걷어가죠. 군정, 국방비 엄청 걷어가죠. 환곡, 봄에 원하지도 않는 쌀을 국가에서 좀 먹은 쌀을 10가마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갚아라 그러면서 20가마, 30가마를 요구하는 이런 불법적 행위가 많았어요. 이 환곡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 좋습니다. 그런데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에 가담하는 백성, 야 이거 임꺽정이 어느 왕 때예요? 명종 때입니다. 명종이 누구를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야? 선조를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조선 전기 사람 아니에요? 이건 지금 19세기고 이 16세기 쪽 얘기를 하면 어떻게? 네, 틀렸습니다. 삼정 이정청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삼정의 문란을 개선해주는 기관을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 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다도 그 당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밑줄 그은 시기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발해 문제 빼고 네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골랐는데요. 이것도 좀 학생들이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기입니다. 문학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윤동주입니다.
이게 이제 거울이라는 시예요.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윤동주가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고국에서 형제들은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받고 죽어가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육첩방 다다미방에서 그래서 뭐 여긴 생략됐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따꾸따꾸 손바닥 발바닥으로 다 깎아도 그 부끄러움이 지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윤동주는 고뇌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뭐 총 들고 나가 싸운 건 아니지만은 시로서 적어도 조국 독립을 위해서 어쩌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저항시인 윤동주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은 시기인데 이 저항시인 윤동주 이육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려면 수업 시간에 배우죠. 30년대라고 배웁니다. 30년대 아니 제가 그냥 써줬어요. 윤동주 이육사. 그러니까 우리 태권 가족들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문학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다가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를 조금 실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힌트도 있어. 이 시기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친일단체를 만들어 중일전쟁이 1937년이잖아요. 37년 이후니까 이거 3기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친일행위에 앞서는 예술가도 많았다. 뭐 미당 서정주, 모윤숙, 노천명, 김기창 이런 사람들을 말하니까 아 이거는 30년대 이후 3기를 말하는구나. 정확하게는 중일전쟁 이후 그러니까 3, 40년대 상황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줄 그은 시기 일제강점기 3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올해가 발족되면서 토올해는 1923년입니다. 20년대라고 우리 배웠고요. 이육사가 잡지라는 문장을 통해서 절정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육사가 잡지 문장을 통해 절정을 발표했다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이육사가 3기 저항신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잖아요. 정답이 2번인 거죠. 창가인 경부철도건 잘 보세요. 경부철도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1905년이라고 강조해드렸죠. 그럼 1905년에 경부철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알리는 계몽적 창가의 성격인 경부철도가는 그 직후가 되겠죠. 쓰진 않겠어요. 외울 필요 없으니까. 1908년입니다. 3년 뒤에. 나은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이건 제가 연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1926년 이건 2기고 요건 이제 나라 망하기 직전이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닌 한말이 돼요.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신경향파는 뭐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문학이잖아요. 그죠? 프로레타리아 문학, 프로문학. 요거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니까 요것도 일제강점기 2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소위 말해서 뭐 어렵다, 뭐 생소하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에서 나오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뭐 한국사에서 뭐 수학 미적분처럼 특별히 어려운 파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까지 제가 21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역대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에서 이제 한능검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시험용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방송에 나와서 하는 국민적 강연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쉽고 재밌게 공부해서 바로 자격증 딸 수 있는 시험용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1급은 훌쩍 넘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아니면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국사 전문가가 봤을 때 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부가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태건 설민석 선생만 믿으시면 아주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1급 자격증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합니다.